이게 먼데이. 오늘 리뷰는 나이키 리버서블 후리스 자켓 제이드 컬러입니다. 2019년 1월 일본에서 발매된 보아 자켓 4종 중 제이드 컬러는 아트모스와 나이키 직영점 한정 컬러로 라쿠텐에서는 다른 색상보다 리셀 가격이 조금 더 책정된 상태입니다. 메르카리와 일본 옥션이 라쿠텐보다는 좀 더 저렴하고요. 일본 옥션에서 후리스 자켓 찾는 방법은 앞서 올린 옵시디언 색상 동영상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. 오늘은 아트모스 재팬 온라인 구매 팁을 알려드리자면, 아트모스 재팬 서버는 일본에서도 약하기로 소문이 났습니다. 미리 판매 페이지를 열어둘 것을 권장하고요. 로딩 중일 때 절대 새로 고침을 하지 마시고 기다리시다 보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. 새로 고침 계속하면 더 구매하기가 어렵습니다. 상품 설명을 드리자면, 제이드 컬러는 옥색 또는 민트 색상으로, 부하털 부분은 자크 있는 사이드 포켓이고요. 바람막이 부분은 자크 없는 포켓입니다. 리버서블용 지퍼라 아래에서도 지퍼를 올릴 수 있어서 활동하기 편한 제품이고요. 두껍지 않아서 요즘 입기에 좋은 제품입니다. 저는 178에 60kg고요. L 사이즈 착용했습니다. 이너로는 맨투맨 하나 입은 상태입니다. 실측은 동영상 참고하시면 됩니다. 다음에 올릴 동영상은 후리스 볼트 색상입니다. 다양한 제품을 소개하는 이게 먼데이 TV 구독해주세요.